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6개 노회가 동성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장신대 내 동성애 옹호 발언자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장신대 측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동성애 옹호 발언을 한 학생과 교수들에 대해 적절한 징계는 내리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무지개 채풀 논란 이후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을 내놓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총회의 결의를 따를 것을 표명한 장신대학교. 그러나 지난해 10월 10일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 간담회에 나선 학생들의 발언은 장신대 측의 공개 입장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동성애 금지 구절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규범 윤리라는 것이 교단과 학교 입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다라는 명제의 단어 사이에는 큰 논리적 갭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 만약 동성애에 관한 구절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범적 윤리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들의 논리를 촘촘하게 재반박해야 한다. 대책본부 측은 A씨의 발언은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해석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이 구원에 관한 한 기준이 된다는 통합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스스로를 은폐하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목회 지침은 목표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전제합니다. 소수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역시 혐오이기에 변화가 목회의 목적이라고 선언하는 목회 지침은 그 자체로 혐오 표현이 됩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B씨의 발언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한국교회를 소수자 혐오의 온상지로 매도하며 동성애는 인권이기에 인정해야 한다는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수의 동성애 옹호 설교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제와 혐오를 부추기는 데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과거의 종북몰이를 대체하는 프레임으로 반동성애가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성애 대책본부 측은 이러한 학교 내 동성애 옹호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옹호 발언을 종합한 고발장을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 친동성애 발언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 측은 지도 차원의 조치만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슨 징계가 있었느냐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개별적 사안으로 일어난 거지 그것이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첫째는 그래서 교육 지침을 시대화한 거죠. 학생을 불러서 지도하고 너희들 입장이 뭐냐 확인했고 그 확인에 따라서 지도를 한 거죠. 예장통합총회 측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산하신학교에 동성애자의 입학 및 채용을 불허할 만큼 완강한 동성애 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따르겠다고 표명한 장신대 측이 이러한 노골적 친동성애 행위에도 징계 없이 지도 차원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동성애 옹호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이어서